네, 2호일입니다. 네, 2호일 박스부터 일단 위용이 다르죠. 이게 보면은 커요. 90만 원짜리라고 볼 수 없는 사이즈예요. 한 200만 원 돼 보여 솔직히. 그러니까. 자, 일단 박스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와 이거를 이게 90만 원짜리인 게 말이 안 돼. 자, 와. 지금 보면은 자 이거 자체 어댑터가 있죠. 이쪽이 이제 7핀 그리고 아웃풋 그리고 여기에 요거 폴라 팬턴. 우와 이 뻑뻑한 거 봐. 자, 옆쪽에 이런 식으로. 네, 온오프와 파워 AC가 이거 사야겠다. 있습니다. 이거 사. 이거 사야겠다. 이거 좋은 거 같아. 나 저기 WA-47이랑 되게 고민했는데. 와 마이크 케이스 봐. 가성비가 와 이거 봐요. 이거 와 이거 뭐라고? 야 이거 뭐야? 이렇게 준다니까? 와 멋있다 이거 진짜. 이거는 정말 보람이 있다. 사는 보람이 있어. 그러니까. 아니 자, 100만 원 안 되는 돈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거 뭐 엄청 길어요. 20cm가 훌쩍 넘는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멋있다 이거 근데 외관 살펴본다고 하면서 뭐 계속 우아우아 막 그런 거 좋아하고 있어 그냥. 뭐 이거 케이블이고요. 쇼마운트. 쇼마운트. 쇼마운트 좀 고급스럽다. 여기가 이렇게 뭔가 약간 그런 아이가 탁 걸어가지고 가터벨트 같이 돼 있어 뭔가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마이크에 최대한 데미지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탁 네. 이런 방식으로 하네요. 멋집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그 7핀 케이블. 7핀 들어있고 요건 굳이 안 뺄게요. 네.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아 이거 대박이네 이게. 아, 좋네. 방송 미션을 양수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이 친구입니다. 일단 굉장하죠? 너무 이쁘지 않나요? 크기도 크고 예쁘고 뭔가 진짜 시선을 확 잡아끄는 그런 엄청난 감성이 보이는 뭔가 좋아 보이는 마이크. 그렇습니다. 이게 저 처음 보고 이거 무슨 보온병 아니야? 약간 살짝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 칼라감 때문에 그런가? 네, 맞아요. 칼라감 때문에 그 옛날에 그 우리 흔히 마오병이라고 했던 쩍쩍쩍쩍 이렇게 하고 이렇게 특히 막 그런 무슨 겨울에 이제 요거 하나 싸갖고 가갖고 이렇게 따라 먹으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보온병 스타일의 WA-251입니다. 네. 근데 저희는 사실 251이라는 마이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요걸 하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좀 알아본 결과 이 251이라는 게 WA-251에 그 뒤에 251이 예전에 클래식 251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51이라는 게 뭐 한 브랜드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브랜드에서 나왔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그 원래 원조가 되는 251이 뭔지 찾아보니까 텔레폰캔의 엘라 M251 모델이었는데 이게 보면은 텔레폰캔이 그때 당시에 그 50년대, 60년대 막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전설들을 미리 다 써놓고 그게 그 이후로 그런 전설들을 복각하고 그 전설들을 계승하고 이런 느낌으로 20세기의 마이크 산업이 쭉 지속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진짜 레거시를 남겨놓은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엘라 M251이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의 가격대였나 찾아보니까 지금은 애초에 구할 수도 없고 텔레폰캔에서 59년도부터 생산을 시작해가지고 62년도까지 단 3년 동안만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애초에 뭐 남아있는 모델들도 60년에 나왔다고 치면 60년인 거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이게 뭐 컨덴서 마이크에다가 굉장히 민감하고 뭐 고장나기도 쉽고 이런 모델이다 보니까 정상 작동하는 유닛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정상 작동하는 유닛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지금 뭐 중고가 뭐 이런 개념이 아닌 부르는 게 거의 값이 진짜 부르는 게 값이 말도 안 되는 거의 투자 수단에 가까울 정도의 효과네, 네, 진짜 대단한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복각돼서 나온 요 2가 붙잖아요. 2. 이거 가격 보세요. 1298만 원. 엘라 M 지금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저희가 오늘 하는 거랑 엘라 M251 E 모델이 이게 이제 독일 내수용이 아닌 수출용 익스포트스 다운 E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1300만 원. 이거 페어로도 파는데 2600만 원.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싸게 나온 거라는 거죠. 그때 비하면 말도 안 되죠. 그 지금 중고차라 지금 네. 이게 진짜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요 또 LIM E 말고 LIM 또 T가 있는데 복각해서 나온 모델이 그 T 모델 같은 경우에는 1400, 페어는 2800.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그래서 이렇게 충격적인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저 모델들은 방군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거를 사려면 이제 개인 스튜디오를 정말 멋지게 근데 저거는 개인 스튜디오를 크게 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냥 회사여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방송국에서 사간다거나 그러네. 왜냐면 뭐 노래방 회사에서 사간다거나 저 마이크를 받쳐줄 만한 하드웨어 장비가 없으면 그렇죠. 전혀 네. 의미가 없어져 버릴 것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차피 그 아까 이게
그 복각한 그 모델도 텔레폰 캔에서 복각한 모델들도 결국에 1300, 1400 이렇게 되는 그 가격대도 일단 사서 쓸 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지금 쓰고 있는 뭐 업체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저는 안 살 겁니다. 네, 그럼요. 못 네. 사죠. 네. 일단 못 삽니다. 마이크에 1300이요. 이건 뭐 말이 안 되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원래 오리지널 EOE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EOE를 가지고 아, 이런 기조에 훨씬 더 좋은 소리였겠구나라고 이제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웜오디오가 복각하는 그 퀄리티를 봤을 때 이거보다 훨씬 좋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예전에 뭐 U87이나 이런 것들을 복각한 그런 모델들을 봐도 뭐 47 같은 모델들 보면은 어, 이게 가격은 막 3분의 1, 4분의 1인데 퀄리티는 거의 한 8할, 9할 따라잡은 그러니까.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복각률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오늘 9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복각률이 8할이라고만 쳐도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진짜 뭐라 그래야 될까? 복각에 있어서는 대단한 업적을 남긴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이제 웜오디오 제품을 이제 계속 저희가 리뷰할 때마다 저도 이제 웜오디오에서 나오는 WA87을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유저로서 굉장히 그 제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만족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이제 비교하는 유튜브 영상만 봐도 물론 이제 유튜브 영상이 있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 제가 그 마이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 이런 소리가 나. 어 근데 정말 형님 말씀처럼 8할 9할 정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5할 정도면은 약간 뭐 뭐 이럴 수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한 50% 정도밖에 뭐 그러면 그냥 뭐 굳이라는 뭐 느낌인데 이런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친구도 좀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마이크이지 않을까. 이거는 지금 그 원래 기존의 모델들은 어차피 지금 가격을 책정할 수도 없으니까 아까 그 복각한 모델로만 친다고 하더라도 뭐 좀 더 이게 넉넉 잡아 생각해 보면 거의 뭐 한 15분의 1 정도의 가격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거기에 만약에 8할 때 복각률이다? 이러면 뭐 미친 거죠, 이거는. 그럼 사실 그 텔레폰 캔이 있을 이유가 약간 없어지죠. 약간 애매해지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EOE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오리지널리티와 그 다른 퀄리티 차이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뭐 얘기하는 거는 WA-EOE이 그러니까 웜오디오의 기본 기조 자체가 비싼 마이크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꽤나 높은 복각률로 그 느낌을 내준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춰보자면 진짜 감사한 가격이라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자 지금 여기 799달러 나와 있죠. 저희가 한국 가격으로 지금 여기 버즈비에 나와 있는 게 89만 7천원. 네. 네. 가격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89만 7천원. 지금 뭐 환율이 굉장히 낮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엄청 가격이 싸게 네, 지금 나와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좋아요. 자 지금 보면은 애초에 여기 나와 있죠. 페이스북 리크리에이션 오버 레전드. 이게 전설을 막 정말 충실하게 충성심을 가득 담아서 네, 새롭게 만들어낸 그런 모델이라고 애초에 기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게 레전드 얘기가 나와 있죠. 그 이거를 예전에 그 레전드 60년대에 나왔던 클래식 EOE를 살 수 있는 어포더블한 가격에 제공을 하는 게 목표인 바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좋아요. 네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애초에 아예 전용 아답터 7핀으로 이제 그 세팅이 되어 있는 거기다 쇼마운트에다가 나무 맞아요. 상자까지 이거 저희다 뭐 외관 보고 오겠지만 너무 예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은 가격 뭐 이 구성만 좋아요. 뭐 한 200만 원 하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요게 그 고담 오디오라는 데랑 이제 저걸 했다고 배트맨? 해요. 콜라보를 했다고. 그 고담이 맞습니다. 네. 그 고담 오디오라는 여기 있죠? 고담 케이블링. 네, 고담 케이블링 나와 있죠. 고담 오디오. 스위스에 위치한 고담 오디오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거기서 이 GAC7 케이블이라는 이 7핀 케이블을 같이 이쪽이 그 케이블의 또 명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 7핀 케이블이 있고 없고가 사운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뭐 로드 K2 쓰고 이러면서 7핀 케이블이 따로 있고 어댑터가 따로 있는 게 사실 굉장히 귀찮고 무겁고 번잡스럽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3핀짜리 그냥 툭툭 캐논째 껴갖고 쓸 수 있는 모델이 훨씬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7핀이 실제로 사운드를 메이킹하는데 퀄리티 컨트롤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라는 거를 이번에 여기서 보고 나서 이게 그렇구나 이게 의미 없는 짓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렇겠죠? 다시 한번 네, 좀 느끼게 됐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뭐 올브라스 캡슐 막 이런 저희가 이공학적으로 잘 모르는 이야기들 네, 몰라요. 일단 패스하겠고요. 네.
자, 테크니컬 스펙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뭐 올브라스 캡슐, 뭐 듀얼 백플레이트, 뭐 엣지 터미네이티드 이런 스펙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나믹 레인지. 네, 다이나믹 레인지 125dB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프리퀀시 레인지 20에서 2만 뭐 늘 동일하고요. 네, 그렇죠. 네, 맥시멈 SPL 사운드 프레셔 레벨 132dB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그 폴라 패턴은 카디오이드 심방형과 피겨 8 팔자형과 옴니 디렉셔널 보면은 로우가 뚝 떨어지네. 네, 로우 여기는. 뚝 떨어지고 그리고 저 위쪽으로 갔을 때 근데 어차피 로우가 뚝 떨어지는 지점이 50이라 가청 주파수 거의 뭐 40m로는 거의 안 들린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위쪽에서 보면은 이게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30dB에서 이렇게 쭉 가 있잖아요. 피겨 8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0dB에서 한 4, 5km 지점부터 이렇게 툭 튀어 올라오고 10km 지점부터 툭 떨어지는데 요게 밑에는 마이너스 30dB에서 쭉 유지되고 마지막에 한 15km쯤에서부터 이제 쭉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위에를 보면은 애초에 레벨 자체가 레벨링이 굉장히 세게 돼 있어서 100Hz에서부터 5km대역까지는 거의 마이너스 30 위로 올라가 있어요. 마이너스 25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레벨로 레벨링이 굉장히 세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5km, 7km 정도에서 살짝 죽었다가 그리고 그 위로 이제 다시 쭉 튀어 올라와가지고 맞아요. 끝까지 저 20km 대역까지 마이너스 30m로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카디오이드 패턴에서 얼마나 사운드를 짱짱하게 받아주는지가 여기에서 좀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리뷰는 사실 저도 굉장히 재밌고 왜 그러냐면 제가 최근에 마이크 한 대를 좀 더 드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역시나 옴오디오에서 최근에 유사치를 리뷰하면서 너무 좋았던 기억에서 사실 유사치를 구매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오늘 얘를 리뷰를 하면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약간 고민을 하게 좀 약간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는 리뷰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오늘 아로하 미리 네. 녹음해 놓은 걸로 쭉 모니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약간 빌드업하는 느낌으로 214141251 이렇게 올게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에 드라이 소스로 우리 맨날 듣는 레퍼런스인 네, C214 모델 들어보겠습니다.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 이번엔 Y14. 네.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오모디오가 귀가 되게 편하네.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 개봉박두 251입니다. Y251.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밸런스.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전 이게 너무 궁금한 게 이 보컬끼리 드라이 소스를 비교했을 때 214와 다이렉트를 비교하면 어떤 느낌이 될지 너무 네. 궁금합니다. 214부터 출발해 볼게요. 네.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뭔가 딱 그 기초 체력 자체가 되게 단단하게 딱 잡혀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엄청나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 어느 뭐 하이가 들려 있다, 뭐 일사가 들었던 것처럼 뭐 미들로우 대역이 좀 하이가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 없이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그냥 플랫하게 쫙 잘 잡아져 있는 그런 느낌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느꼈던 거는 이 얘가 워낙 자체가 피지컬이 좋아서 이 마이크와 이 노래를 불렀을 때 거리를 충분히 둬도 숨이 굉장히 잘 되겠다는 느낌이 지금 들으면서 오는 게 저희가 뭐 그거까진 계산 안 하고 어느 정도에서 그냥 보편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들어가는 게 되게 빡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네요. 저희가 아까 이거 녹음할 때 출력을 좀 줄였죠? 네, 심지어 줄였어요. 네, 땡땡하게 들어가는 그 느낌 때문에. 자, 이번에 기타도 한번 214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214부터 갑니다.
아. 오. 오, 이게 좋아요. 기타에서 확 오네. 네, 굉장히 따뜻하고 풍성한 이 느낌이 그 보통 줄 소리가 다 들리죠. 네, 기타에서 이게 기타에 더 잘 어울리냐 뭐 보컬에 더 잘 어울리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아까 보컬에서도 꽤 차이가 났습니다만 기타에서 상당히 좋은 네, 그런 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하이를 살짝 들어볼게요. 네. 얘는 되게 자연스럽게 먹히네요. 보컬도요. 사랑이 Your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 대로 자연스럽게 먹네요. 네, 다시 내리고요. 이번에는 공간계 넣어서 들어보겠습니다. Your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 대로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네 중간에 잠깐 ESR 갔다 왔어요. 이 성향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죠. 그런 어떤 포근한 빈티지한 따뜻함이 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ESR부터 나레이션 한번 들어볼게요. 네? 첫날 밤에 단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니야. 난 변하지 않아. 거짓말 치고 있네. 네, 거짓말 치고 있네.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따뜻하죠? 자, 이번엔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네. 이게 따뜻합니다. 지금 들으면서 느낀 게 지금 왜 아까 기타에서 더 확 왔냐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 형님이 우리가 이게 엠마 시리즈 우리 커피 네. 시리즈 할 때 일부 약간 저음으로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저음으로 했을 때 이 이오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하이 피지컬도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 저음 보이스 약간 허스키하고 굵은 게 들어가니까 그걸 더 훨씬 더 풍성하게 받아주는 얘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거 피지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실히 사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기타에 영향을 미쳤다. 네, 기타 사운드에. 그 기타에서 이제 핑거링하고 손이 긁히고 중저음에서 이렇게 하이는 이미 충분한데 거기까지 들리니까 훨씬 더 레인지가 넓게 들리는 게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받아놓은 사운드를 들어봐도 저희가 뭐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진짜 큰 장점이 뭐냐면은 녹음 받을 때 모니터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까 저희가 딱 이거 이게 끼고 치는데 딴 거 치다가 요 이제 251 딱 끼고 치려고 하는데 우와 우리 처음 스루크 치자마자 우와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이제 했던 게 들려오는 그 질감 자체가 정말 감동이 좀 있어요. 네. 그 지금 이 그 세 개를 쭉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와일사가 플랫하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특징이 좀 없고 그냥 좀 약간 딱 정확하게 나는 되게 다 받아줄게 이런 느낌이면 214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이의 도드라짐 되게 시원한 소리고 251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가격대에 비해서 높네요. 251은 그러니까 이 플랫한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위로 부스팅된 사운드 전반적으로 뜨끈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맞아요, 맞아요. 뭔가 약간 예열된 진공관 사운드 같은 느낌이 맞아요. 나요. 네. 근데 얘가 90만 원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89만 7천 원. 그게 지금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디자인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마이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이거는 추천해 드릴 만하네요. 이건 정말 은종 씨도 고민될 만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89만 원이냐 이제 130만 원이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갭 차이가 한 40만 원쯤 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4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났나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정도 차이가 나면 갈 수 있는 건데 그 정도 차이가 아니라면은 사실은 그냥 얘를 사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랑 이제 믹스해서 쓰면은 또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우리가 최근에 봤던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마이크 중에서 또 손에 꼽을 만한 오, 정말 좋은 제품. 이거는 100만 이거는 150만 원짜리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괜히 뭐 전설로 남은 마이크가 아니네요. 251. 뭐 20세기에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마이크로 꼽히는 모델인 이유가 있군요. 251. 네. 네. 이게 251의 아기 버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는 오리지널 251을 못 들어봤는데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일지. 어느 정도일지. 네. 정말 하여튼 저희 오늘 좋은 경험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W251 이렇게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재미있는 마이크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가격은 89만 원대. 근데 사운드 가치는 200만 원짜리 값을 하는 마이크가 나왔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